자, 꼬고풀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전화 주세요. 아니면 DVD 사시거나 그러면은 이 지르막에서 이 꼬고풀기의 그 맛을 모르면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런 뜻이에요. 이건 춥발이 올랐을 때 이거를 안 해주면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꼬고풀기는 이렇게 서로 사람이 많을 때 사람이 많을 때 좁은 자리에서 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왔다 갔다 안 하고 뺑뺑 돌고 보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뺑뺑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뺑뺑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제자리에서 뺑뺑. 그래서 사람이 많을 때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 1분 30초 뽑아 먹을 수 있어요. 지르막이 6분에서 7분인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1분 30초 거의 뽑아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서 건너가서 일제는 나온 더광기 기술로 들어가면 아무리 여자 보내주고 여자 보내서 들어가서 여자 나오면서 보내주고 여자 보내서 남자가 자신 있으면 그대로 문체 돌아서 이런 식으로 요 하나만 가지고도 상대한 기술을 뽑을 수 있어요. 자, 꼬고풀기 한 번만 넣었다 빼기. 이건 앞으로 꼬고풀기라고 전화하지 마시고 넣었다 빼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이렇게 들어요. 머리 안 갑니다. 그래서 남성이 쑥 들어요. 넣었다 빼기. 자, 이렇게 넣었죠. 자, 그럼 다시 빼서 한 번 더 집어넣습니다. 많이 넣으신 분도 습관적으로 치발 넣는데 그냥 넣으셔야 돼요. 근데 치발 넣지 마시고. 자, 이번에는 여성을 넣습니다. 이때도 역시 많이 넣으신 분이 습관되가지고 더 신발 넣는데 이쪽에 있는 거를 다시 빼서 이쪽 구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쪽 구석으로. 자, 그만해. 더 해도 되지만 그만. 마무리는 다시 이거 빼서 머리를 집어넣으세요. 머리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머리, 대가리. 대가리 집어넣고 다시 이쪽 대가리에 또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이걸 빼서 여자를 감아주시면 아마 요 넣다 빼기는 많이 적으실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횟수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들어갑시다. 그러면 이렇게 건너가서 이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 떨어집니다. 네. 자, 이것도 나중에 하기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아, 꼬고풀기 네, 이 정도 설명했으면 한 3, 4년 넘으신 분들은 잘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